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뭐 이틀 연속 뭐 음봉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틀 연속 음봉을 만들어 줬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에코프로의 주가, 위 혹은 아래의 움직임을 결정짓고 어떻게 보면은 좀 운전을 해준다라고 할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 바로 누구다? 수급의 주체는 바로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이 흐름을 굉장히 뭐다? 굉장히 좌우하고 있습니다. 좌우,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 뭐 상승을 한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반대로 주가는 떨어진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도를 하겠죠.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꾸준히 함께 봐왔던 대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죠? 오늘 음봉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음봉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어제 개인들 매수했을 거고, 오늘도 음봉이네? 그럼 오늘도 어때요? 개인들은? 불보듯 뻔하죠? 매수. 그리고 외국인들 이틀 연속 매도. 외국인들 매수하니까 주가 올라가고, 외국인들 매도하니까 주가 떨어지고. 아,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는 기관들이 쥐락펴락한다라기보다는 누가? 기관들이 쥐락펴락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이것을 쥐락펴락하고 있구나. 이게 결국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주 재밌게도 오늘 양시장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 매수였습니다.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코스닥에서 어깨에 힘좀쓸수 있는 내가 외국인들 매도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매수가 들어간 거야? 어디예요? 제가 뭐야, 코스닥은 뭐 아니면 뭐다?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다. 그죠? 오늘 역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매수인데 2차전지가 매도다? 그러면 아, 바이오는 매수겠구나. 요런 어떻게 보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뭐 바이오 중에 뭐 최고 짱짱맨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종목은 바로 대봉 LS였어요. 여전히 지금 비만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비만이 여러분들 뭐,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 이 비만 약을 타서 먹어보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처방을 받았는데 비싸긴 하더라. 한 50만 원, 6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약 효과가 좀 있냐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입맛이 없어진대요. 이게 약 때문에 그런 거지. 물론 약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입맛이 없어져서 먹기가 싫대요. 그래서 이제 국밥 한 그릇 놓으면, 예전에는 국밥 한 그릇 먹고 공깃밥 시켜서 말아 먹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국밥 반 공기 먹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값이 비싸니까 뭐다? 매출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뭐 실생활이 무조건 뭐 주식시장에 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예요? 영향을 꽤나 준다. 꽤나 준다. 어쨌든 2차 전지는 최근에 이 믿었던 일론 머스크마저 또 트럼프에 대한 뭐 기분지 뭔지 뭐 돈을 낸다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살짝 약발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버티던 2차 전지 관련 주들도요. 지금 다 같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다. 하지만 뭐 에코프로 영상 시간에 뭐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지금 할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 어차피 길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길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뭐다? 10만 원 밑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뭐 여러분들 뭐 기운 빠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가를 막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막 내가 주가를 막 열심히 내돈 써가지고 막 올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위에서 막 개인들이 막 팔아치워. 올릴라 하면은 매도 나오고, 올릴라 하면 매도 나오고, 올릴만 난다, 안 난다? 안 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밑에서 소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 흐름이다. 현재는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10만 원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봤자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10만 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그게 될수 있겠죠. 아, 이제 2차전지 바닥 찍었다. 실적 안 좋은 거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당연히 우리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허브뉴TV 주도주 체험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렸었고, 어제 매수한 종목 오늘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 이제 주도주 체험도 여러분들 불가피하게 이제 못합니다.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또 무료 체험 같이 꼭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에코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